오, 저는 이 미디어 아트 센터를 통해서 정말 우리 만날 수 없는 분, 우리가 마음에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감독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몇 주간 이렇게 배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금 시대는 미디어 시대로 가고 있고 더욱 발전하는 시대를 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너무나도 감명 깊고 저 자신도 많이 발전한 걸 보고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이태영 감독님께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이 마지막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5월이 시작해서 벌써 8월이 됐으니까 꽤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인 것 같고, 그 시간 동안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공유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끝나고 나서 기존에는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촬영을 할때 그냥 단순히 이제 제가 찍고 싶은 것들을 찍고 이렇게 남겼었는데 이제는 뭔가 지식이 좀 습득한 상태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찍어야 되냐는 건 이제 어렴풋이 숙지를 하고 있어서 실생활에서 이제 촬영을 할때좀더 나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때그때 동영상을 많이 이렇게 그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촬영도 하고 편집을 많이 해봐야지 이게 실력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게뭐 되게 잘 붙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영상을 자르고 자르고 하다 보면 어떤 데는 매끄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또 이게 또 튀는 것 같고 이거를 많이 해봐야지 이게 좀낼것 같더라고요. 감독님께 배운 그런 스킬들을 집에서 혼자서 이제 연습하면서 꾸준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이름 뽀뽀라면 미혼녀예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역에 이렇게 답신유 미디어 아트 센터를 통해 가지고 훌륭한 그 강좌와 그리고 또 우리 이태원 감독님 만나 뵙고 촬영 교실 1, 2, 두 개를 들었어요. 너무 저에게는 참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수업에 조금 많이 불참은 했지만 우리 여러분들, 감독님도 만나 뵈서 더 반가웠고요. 이런 수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업이 지속됐으면 더 좋겠고요. 또 수업이 혹시라도 없더라도 우리 좋은 훌륭한 감독님 모시고 동아리 형식이라도 여러분들과 모임이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동안 정말 이태원 감독님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를 남한테만 의지하다가 제가 배운 것을 직접 실습하고 답습하고 또 편집 촬영을 하는 그 보람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과제를 잘안 하면 제가 학교를 안 갔거든요. 근데 과제를 못해도 꼭 출석하느라고 저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무튼 귀엽게 여러 가지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반가웠습니다. 저도 이제 촬영교실 1기, 2기 이렇게 두이 강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발전한 걸 느껴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상의 영자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아이들 동영상 위주로 찍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 주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아이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탁 어떻게 이렇게 이 편집이라는 이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의 어떤 이렇게 스토리로 딱 구성해서 이게 딱 나오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기록용으로도 너무 좋고 그런 거를 배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얻어가는 게 많은 수업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우리 동아리 활동 이제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단톡방에 올릴 예정이니까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또 모여서 계속 관계 유지하면서 정말 이렇게 서로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이게 확실히 이제 자꾸 만들어 보고 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또 얘기를 들어봤을 때 계속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음로진 장애까지 받아가지고 충도 병원 다녔는데, 일단 이태원 교수님한테 저는 13년을 같이 한 찬양감이 계시거든요. 원래 어느 분야든 전문가들이 계신데, 저는 처음에 이태원 교수님을 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왜냐면 지도하는 방법이 저한테는 맞았거든요. 그래서 다 좋은 점 배웠다는 거, 그리고 여기 모든 분들 같이 좋은 만남 만드는 게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산책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이제 동네에 다니다 보면 아름다운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냥 지나가면 뭐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나 그런 장면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또는 제가 눈에 느꼈던 거를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수업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마트폰도 바꾸게 됐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바꾸게 해주신 저희 와이프분께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도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을 그 감독님이 설명해 주신 기법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최대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담은 건 아니고요. 한 두 달, 벌써 이제 제가 수업에 들어온 지 두 달 정도 됐으니까 두 달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담아보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냥 담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산책을 나가는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그 마지막에는 마지막을 또 어떻게 끝낼까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장면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이제 보여주면서 끝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영상, 그런 것도 이제 감독님한테 배운 수업 기법이죠.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내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했었고, 어찌됐든 이제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독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아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왜 그런 건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관님 안 계시죠? 주무관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의 수업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또는 스마트폰하고 컴퓨터하고 동시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어플도 이제 감독님이 잘 쓰신다고 해서 그런 수업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제 두 달 정도 배웠는데 두 달 동안 이렇게 잘 가르쳐주신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일기부터 쭉 다 촬영 여기 수업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기 시작 중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영상 프로그램을 익히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다행히 영상 이제 키네마스터를 처음 접하고 이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쉽게 편집이 되구나 하고 이제 처음 제가 영상을 촬영해 봤어요. 핸드폰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사진 위에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래서 찍으면서 그냥 이렇게 찍고 편집하고 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촬영의 기법이나 이제 영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 설명을 해 주시는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고요. 오늘 작업도 사실은 이제 보통 유튜버들이 만든 10분짜리 영상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3분짜리 만들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이걸 만들면서 정말 이게 고난의 길이구나, 힘들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또 이제 제 일상을 담으면서 굉장히 행복함을 느꼈어요. 이제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더 관찰하게 되고 또 주변도 둘러보게 되고 이런 기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장님이 저는 굉장히 이제 좀 부족한 게 많았는데 여러 가지를 공유를 해주시고 정리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아주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촬영교실 1기도 했고 지금 2기째 하는데도 너무 뻔뻔하게 시사회를 한 번도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이 뻔뻔함을 가지고 다음에 도전을 해서 3기 때는 꼭 시사회에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쪽 원래 제가 그냥 하던 업무랑 상관이 있어서 유튜브를 했었어요. 600명 정도 구독자가 있고 네이버에 한 10만 명 카페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보니까 잘하고 싶은데 생업,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여기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동대문구 탁구대회가 있는데 와가지고 커피 먹다가 이런 게 있는 거 몰라가지고 동대문구 조민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러면 할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왔는데 저랑 어차피 감독님이나 저희 윤성원 반장님이랑 제가 통화 많이 했는데 잘 못하니까 물어볼 게 있어서 반장님이랑 감독님이랑 훌륭하신 분을 만나서 감사하고 전화번호 두 분이 전화번호 안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제 머릿속에는 전향이 안 됐지만 그분들이 전화번호 안 바꾸면 언제든지 이렇게 꺼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수업을 들으면 잘 못 듣더라도 어렸을 때는 좀 열심히 좀 많이 공부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누가 잘하는지 잘 보는 그런 능력만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아니 좀 길게 해도 되지 않나요? 예, 괜찮아요. 여기 가운데 있으면 얼굴이 막 이상하게 나와요. 이쪽에. 수업을 결석하지 말자. 그건 제가 웬만하면 가자는데 제가 비 많이 온 날 한번 결석을 한 적이 한번 있고 한번 빼놓고 다 나왔는데 나와서 들으나 안 들으나 별로 잘 못하니까 그런데 이번 수업을 계기로 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가 또 저희 블로그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단톡방에 폭발되지 않은 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찾아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뭐 제출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제출하고 가기엔 좀 너무 그렇잖아요. 나이 먹어서 오래 나이가 연령대가 모르겠지만 뭐라도 한다고 했는데 진짜 아까 저기 조명 아까 제 목소리가 안 돼서 저 부인 남편사님 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는 거는 쉬운데 이거 몇 줄짜리 만들려고 그러면 진짜 내가 내 것만 제일 거지 같은 것 같아. 이거 아닌데 또 해보면 고기 익은 걸 했다가 그 저음 거가 있어서 바꿔보려고 하면 티내 봤어 이게 안 가 또 그러면 하지 말까 뭐 그런 생각 들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끝에서 두 번째 수업 시간인가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고 제 퇴보 속도보다 그 어플의 발전 속도가 더 빠를 거기 때문에 제가 후지게 올려도 다 보완해줄 거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잘 못 찍더라도 동영상 언어 뭐 이렇게 멀리서 찍고 가까이 찍고 뭐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야, 네가 알아서 해줘 그러면 알았어요 형 내가 해드릴게 하는 프로그램 있을 것 같아요 또 찾아보면 그런 거에 많이 의지받아서 어떻게 보면 저의 기록이랄까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의 기록이랄까 이런 걸 남기고 싶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아까 그 치약이 제가 만든 거거든요. 여기 들어올 때는 6월달에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 7월달에 장사가 안 돼서 쇼츠를 만들어서 올려봐서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다 치약 팔고 정리해서 외국 여행 이제 세계 일주 같은 거 한번 가보고 싶어서 사진 수만 몇 개 들고 그래서 삼각대 중에서 아니 이렇게 세로 가로 같이 거치되는 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하나 사든지 만들든지 해가지고 쇼츠로 찍고 이거를 같이 하는 거 만들어서 저의 있어요.
있어요, 두 개 다.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나오는 거. 하나는 가로로 찍고, 하나는 세로로 찍고 하는 거를. 테이프를 붙여서 만들어가지고 해서 저의 기록들을 남기는 데 있어서 그 패기 치지 않도록 감독님이나 반장님한테 배운 거를 잘 이용해서 저도 흔적을 좀 정리를 많이 해서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으면 문성원 반장님이 좀 편집 어플 강의하는 거 좀 강사를 해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좀 사고 싶고 감독님의 또 한 번 들어가지고 너무 잘 몰라서 못 쫓아갔는데 한 번 더 들으면 잘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 그래 그 다음에 들어도 또 못할 수 있겠지만 또 강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가 또 있으면 열일 제껴놓고 와서 또 출석만 공부를 안 하고 출석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언젠가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도 또 뵙고 장난기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나한테 수업에 잘 공부를 못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건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촬영 교실 2기가 성공적으로 된 것 같아요. 끝까지 작품 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좋은 말씀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3기가 또 열릴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때도 또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수업 마치고요. 우리 3층으로 올라가서 얘기 좀 더 하고 네,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 말고 네, 정말 바쁘거든요. 강의하시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먹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 존재하는 거 아니, 뭐 감독님이 강의하는 거 우리 커리큘럼 맞추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런 것들은 강의하시는 게 여기서만 있으시면 아니, 여기서만 딴 데도 있긴 있는데 여기가 제일 좋아요. 환경이 제일 좋고 네. 다른 데서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안 줘요. 뭐, 3시간씩, 뭐, 6차씩, 막, 이렇게밖에 안 줘요. 여기는 이번에 12차씩 했잖아요. 3시간씩.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주무관님이 네, 해준 거죠. 근데 그분이 그만둬가지고 좀 뭔가 바뀔 것 같아요. 네. 나는 참 도움을 줬거든요.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추가되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평생 교육원인가? 총신대학교 평생 교육원에서 AI를 활용한 영상 강좌가 9월달부터 열려요. 아, 그래서 총신대면 저기 산학 있으면 비싸요, 거기는. 평생 교육원은 몇 달 해요? 16주, 12주, 16주를 8차씩 3시간에 8차씩 했는데 수업료 30만원인가? 여기는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싼 거.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만나요. 아니, 여기서 만나고, 근데 그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한번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예, 왜냐면 뭔가 지도자가 필요해. 저도 영상을 사실 공부했거든요. 그치, 사진 전문. 네, 그래서 사진도 했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나도 작품을 올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잘 올렸어요. 지금은 두려워요, 그게. 그래서, 지금 동영상 잘 못 만들어요. 처음에는 잘 만들었거든요. 동영상이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한 500개만 아니라도 4, 500개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올려서 막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진 찍는 것도 옛날에는 많이 찍었는데 좀 두려워서 못 찍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닦아 나가면 그 발음하는 것도, 리포트 하는 거, 여러 가지가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뭐 말도 잘하고 했는데 요즘은 어디 가면 말도 잘 못하겠어요. 사람이 이게 좀 배우면 배울수록 말을 못하는가 보다. 전에는 말 잘했거든요. 그게 많이 수요. 네,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면 단체도 못하고 조용히 있다 하고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내공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이 감독님 그 강의를 보면요. 우리가 그냥 스쳐갈 수 있게 하나씩 얘기하는 거지만 그 속에 수많은 진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 학문이 받쳐지지 않는 그 기술은 소용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저도 뭐 골프도 쳐봤지만 골프도 레슨 안 받고 그냥 잘 치는 사람은 원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시더라도 전화 통화해서 이렇게 가르쳐나가면 충분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기는 커뮤니티 한다고 이렇게 좀 했었다가 지금 네. 아직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인데 일기로 합쳐서 일기 합쳐서 일기하고 일기 합쳐서 네. 개성이 그래서 합쳐서 네. 합쳐서 현재 네. 일을 하고 6명 이렇게 둘 아니다 윤성호 씨 일기 했죠? 네. 더 일기 어, 하나 둘 5명 있는 나도 일기도 했어요. 어, 일기 하셨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고 배워요. 네, 여기서. 그 집에서도 배우고. 근데 요즘 내 영상도 보면 그러냐면 눈이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집중해보면 막 해주고 그래가지고 뭐 치료받고 있어가지고 내 영상 보면 됐어요. 저도 한참 약 먹고 다니면서 저녁만 되면 머리가 아주 쪼개지게 아팠어요. 진짜. 근데 그게 좀 나았어요. 이제. 근데 2층으로 올라갈게요. 권 회장님 안 나오셨는데 저건 이거 언제나 집중 좀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봐.